자, 오늘은 매실청을 할게요. 이게 상처난 거 빼고 하니까 5kg 샀는데 4kg 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빼놓고요. 자, 여기 꼭지 까만 거 이걸 꼭 빼줘야 돼요. 이걸 안 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빠져가지고 지저분해요. 이걸 꼭 빼줘야 돼.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게 이쑤시개로 한 게 다 부서야 되더라. 이거 봐. 이렇게 빼주면 돼요. 저기 과일꼬지에 플라스티에 그걸로 한 게 괜찮더라. 근데 몇 개 부러지게 부러지고 그것도 부러져요. 몇 개 부러먹었어. 이거 5kg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빼주세요. 이건 내 대나무 이 과일꼬지 내가 만드는 건데 이걸로 하니까 단단해서 좋아요. 부러지지 이거 하나면 이거 다 뺄 수 있어. 좀 상처 나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붓고 찔릴 거야. 얘도 잘 안 빠지네. 이거는 한 방에 다 됐어요. 이제 씨를 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럼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포크로 찔러서 하세요. 맛있는 냄새나. 이렇게 하면 저기 나서 설탕이 빨리 녹아. 4kg인데 올리고당 2kg, 설탕 2kg 이렇게 사용할게요. 설탕 2kg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큼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 나오게 해줘야 돼. 올리고당 좀 부어줍니다. 자, 이제 콱 눌러. 골고루 얹히고. 얹히. 됐다. 올해 최대충은 좋아요. 설탕 이어서 녹이가 하면 항아리 넣어서 안 깔아놓고 좋아요. 촉감놀이야, 촉감놀이. 나이 60에 촉감놀이. 침이 안 걸리려고. 매실씨를 안 빼고 하면 독소가 나온다 하고 막 말이 많은데 괜찮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대추. 대추 한 13알 정도 넣으면 조금 완화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한의학 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의 말씀이셨군요. 하룻밤 지났어요. 하루 반나절 놔두면 설탕이 더 많이 녹겠죠. 자, 이제 2일 되니까 설탕이 이렇게 다 녹았어요. 이제 녹여가지고 넣으면 좋아요. 깔아앉아 이 병 안에 넣으면 접기도 힘들고.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반이나 되겠나? 반도 안 되겠다. 반도 안 되겠는데? 더 사서 해야겠다. 더 사서 해야 돼. 자, 한지로 가지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발효가 되면 가스가 차가지고 뚜껑이 뿡 올라, 튕기 올라와. 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열어 놓으세요, 이렇게. 아, 한 3-4일 동안은? 100일 후에 끄시면 돼요.